답을 볼까요? 근데 나 틀릴 거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자우트입니다. 용용입니다. 네, 여러분. 이제 곧 겨울방학이잖아요. 그쵸. 우리 예비고3 여러분들 중에 이제 기출문제. 아,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지? 또는 몇 번 풀어야 되냐? 오답노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고민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맞아요. 기출문제가 진짜 중요해요. 저는 이제 과학고등학교 나와서 수능 공부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학교 내신에도 기출문제가 진짜 항상 있었거든요. 용용이도 풀어봐서 알겠지만 이 기출문제 이 10년도 20년도 치기 때문에 양이 상당합니다.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에 기출문제 반드시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능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 특강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것까지 쌓이면 진짜 감당이 안 되니까 기출을 미리미리 치워놓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스튜디오 샷에서 수학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이제 수학하면 누구다? 아웃띠다. 아, 용용이다. 아웃띠다. 아, 정말 가소롭네요. 아, 정말. 이번에 우리 기출문제 영상을 찍는다고 네. 우리 좋은 책 신사고에서 뭐다? 좋은 책 신사고에서 또 책을 보실 수 있죠. 그니까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형사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일단 디자인이 예뻐요. 아, 진짜 예쁘다 이거. 색깔이 예뻐. 예쁜 거 솔직히 나는 중요해. 고3 때 예쁜 책 하면 손이 더 가거든. 맞아. 그 안에 인테리어도 짜라자잔짠 괜찮아. 약간 센이랑 비슷한 느낌? 그치? 사실 저도 센 디자인 좋아하거든요. 자, 우리 우띠씨가 또 기출문제 제왕 아니겠습니까? 기출문제 푸는 꿀팁 한번 알려주시죠. 저는 기출문제를 씹어먹은 사람으로서 일단은 제일 많이 풀어보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그치. 그리고 문제를 가리시면 안 돼요. 아, 맞아. 진짜 막 어려운 것만 골라 푸는 사람들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킬러 문제다 킬러 문제다 자꾸 어디서 말을 하시는데 사실은 쉬운 3점 4점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그치. 왜냐면 쉬운 4점 막 16번 이런 거 틀리나 30번 틀리나. 그치. 똑같이 4점 나가는 거거든요. 뭐야. 이거 2005년도면 진짜 옛날 문제다. 근데 이런 오래된 문제를 가끔 안 풀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출서에 수록된 거 있잖아. 이런 맞아. 거는 연도가 오래돼서 다 최신 동향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 다 풀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교육과정이 또 바뀌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 5년 기출문제? 약간 이런 식으로는 커버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도도 가리시면 안 되고 이런 오래된 문제들까지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문제집 구조를 보시면 이게 유형별로 문제가 또 나눠져 있어요. 유형 10번, 여기 한 함수의 극한의 활용 이런 식으로 문제가 어느 개념에서 파생된 문제인지 어느 유형인지 이런 걸 파악해서 푸는 것도 기출을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딱 접하셨을 때 이거는 이 개념에서 나온 거다, 이건 합성함수의 문법이다, 그치.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이 바로 안 나면 수능 때 큰일이 나잖아요. 여기까지 이제 우띠 형이 말한 거는 약간 기본적인 팁들이고 이제 저만의 꿀팁이자 약간의 심화 과정 하나 있어요. 이게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 잘 적용되는 건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약간 변형시켜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변수가 하나 추가되면 어떻게 되지? 아니면 여기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 바뀌면 어떻게 되지? 이런 식으로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도 문제가 옛날 문제를 변형해서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풀 때 많이 풀어야 되고 여러 가지 풀이로도 한 문제를 다르게 풀어보는 것도 중요해요. 그쵸, 이게 진짜 수학의 정... 딱 선을 그어주면 한 기본적으로 3, 4번 이상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3번 추천하는 거는 겨울방학 올라갔을 때 한번 풀고 고3 되니까 1학기 때 공부하면서 한번 풀고 여름방학 때 마지막으로 풀어서 정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1을 올라간 학생이다 그러면 지금도 기출을 보면 또 좋죠. 그치. 고2 내신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 내신 공부를 하면서 해당 범위에서 좀 어려운 문제도 접해본 느낌으로 기출 문제를 같이 좀 보세요. 해당 범위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고2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 수능 범위에 많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출문제 부담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띠씨 오답! 오답을 챙겨야죠. 맞죠. 그쵸. 중요하죠. 이거 문제를 한번 풀고 틀렸다가 기분 아프다. 아, 기분 나빠. 아, 단점 그냥 다시 안 풀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문제 골라서 풀면 시험 점수도 골라서 받아요. 이거는 수학 문제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쵸, 그쵸. 저는 막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 그래도 오답을 항상 챙기긴 했어요. 진짜요? 네. 첫 번째로는 우선 문제 풀이에 적용된 개념들 그거를 파악해야 돼요. 그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 나중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봐도 아, 이런 문제에는 이런 개념이 적용될 수 있었지 하고 비슷한 방법으로 풀어버렸어.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거야. 내가 문제를 푼 사고를 추적해야 돼요. 맞아 생각의 흐름. 그치. 약간 내 사고의 흐름을 정리한다 이거지. 우리가 킬러 문제를 풀 때도 그 한 문제를 푸는데 되게 많은 아이디어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 킬러 문제를 보고 그 아이디어들을 떠올릴 수 있는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치 그치. 그쵸. 그냥 뜬금없이 미분해 버린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그치. 딱 문제를 봤을 때 아 이런 단서가 있으니까 내가 미분을 하는 맞아, 것이다. 맞아. 단서를 추적을 해야 돼. 그래서 중요한 게 문제를 틀리면 그와 관련된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걸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리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스텝은 여러분이 문제를 처음 보고 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이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과정 이 과정에서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들다 하면 해설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저는 한 문제를 풀어도 솔직히 진짜 중요한 30번 문제다 이러면은 해설지도 당연히 받고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고 인강도 다른 여러 쌤들 인강을 다 참고하면서 여러 가지 부리를 다 익혔어요. 그리고 나서 내 생각 방식에 제일 가까운 거를 택하셔야 돼요. 아 맞아요 맞아요. 분량을 보시면 굉장히 해설지가 문제보다 많다. 이 굵은 선이 기준이거든요. 해설지가 문제보다 두꺼워.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설지가 자세한 문제집을 고르는 게 되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기출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건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단 풀어보고 그리고 나서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A에서 연속이잖아요. 이거 의미를 해석해보시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2X 플러스 7 하면 여기가 7이고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4예요. 얘가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해보시면 지금 fx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예쁘게 a만큼 평행이동을 합시다. 그냥 모르니까 a라고 찍어볼게요. 이렇게 찍어버리면 지금 평행이동 된 거예요. 이거 fx-a 곱해서 연속. 근데 지금 실패 a에서. 왜냐면 얘는 지금 a 근처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얘는 지금 점프하잖아요. 점프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이거인 걸 알 수 있어요. 포인트가 뭐냐면 아 a에서 생기는 이 친구의 불연속을 해소를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지금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랑 저거. 아 그래서 14랑 마이너스 1 그 13이 답. 잘 볼까? 근데 나 틀릴 거야. 그러면 제가 지금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그리고 답이 일단 맞기는 했거든요. 맞기는 했는데 여러분 맞히셔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쵸. 제가 첫 번째로 적용할 분석은 사고의 흐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볼 때 제가 처음 느꼈던 당황감. 조건을 잘 읽자. 조건을 잘 읽자. 두 번째 생각은 제가 여러 가지 탐구를 해봤어요. 평행이동이구나. 따라서 A에서 불연속이 해소되겠구나. 또 그 다음 생각은 이거야. F에 X-A를 한번 그려봤어. 거기다가 FX를 곱해봤어. 그랬더니 잘 해소가 안 됐던 이유는 그냥 양수였기 때문이지. 맞지. FX가 그 A에서 양수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1과 7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는다. 맞아. 아 따라서 X는 A에서 F의 값이 0이 돼야 된다. 그런 점들을 찾아주면 이제 끝나겠구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결정은 네 번째 스텝 FA는 0을 찾으면 걔가 14랑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치. 그 위치에 가도록 지금 이 평행이동을 맞춰보면 바로 A가 14랑 마이너스 1이면 됐구나. 지금 제가 사고의 흐름을 정리한다고 해서 제가 문제를 풀면서 했던 생각들 그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쵸. 마치 약간 일기를 쓰듯이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분류를 해보셔야 돼요. 그쵸. 그럼 이제 해설지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문제를 풀고 나서 해설지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해설지를 제가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 나서 사고의 흐름이라고 정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을 때 딱 첫 번째 스텝을 밟을 수 있는 직관이 필요하잖아요.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제 첫 번째 계산을 할 것인가. 저의 경우엔 그것이 그림이었고 여기에서도 딱 주셨어요. 이거를 아 x 대신 x-a를 대입하여 이거를 구한다.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건데 우리 쌤 문제집에 이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그 다음 우리 답지를 쭉 읽어보면 first step x-a를 구한다 아 이렇게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텝도 주셨고 실제로 x-a를 대입한 친구를 이렇게 식으로 써본 다음에 걔를 실제로 곱하는 과정을 한번 써본 거네. 그리고 연속의 정의를 적용을 한 거네. 중요한 건 케이스를 나누는 거니까 아 그걸로 이제 스텝 분류를 하셨구나.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는 한 문제 안에도 다양한 아이디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문제 푸는 과정을 분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설지에 이런 스텝 과정이 너무 잘 정리가 되셨다. 그리고 나서 또 분석에 뭐다? 다른 풀이가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 지금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프를 이용한다. 사실상 이게 지금 제가 푼 풀이랑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푸는 방법을 제시해줬고 저의 경우에는 이 원래 풀이 그 연속의 정의를 활용한 거 이게 다른 풀이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에 따라 뭐를 떠올리는 게 우선순위 그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모든 풀이를 다 영혼 속에 새기시고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잘 떠올릴 수 있는 거 시험장에서 딱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이를 택하셔야 됩니다. 아까 풀어본 거는 약간은 준 킬러? 그치. 조금 쉬운 사점? 이런 느낌이었고 진짜 어려운 킬러는 여러분 진짜 꼭꼭 씹어드셔야 돼요. 여러분 약간 수준에 안 맞는다 내가 실제로 30번을 안 푼다 라고 하셔도 사실 이런 킬러 문제에 적용된 사고방식이 다른 문제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어요. 맞아 맞아. 풀어봅시다. 네. 2017 수능 가형 30번. 예, 이건 진짜 역대급 올타임 레전드죠. 정답자가 이거 한 100명 될 거예요. 이 문제 정답자. 아 진짜요?
와. 와. 자, 그러면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했던 사고를 한번 정리해볼게요. 첫 번째로 우선 어떤 생각 했냐면 fx를 이런 걸로 써는 거예요. 요 x-a분의 gx라는 식을 보고 아, 이게 x,gx랑 a,0 사이의 기울기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gx의 최고차항 개수가 -3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이런 식으로 gx를 그려본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를 확인해봤고 그래서 아, 이렇게 둘이서 접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봤던 조건이 다 조건이에요. 다 조건. 다 조건에서 했던 사고는 지금 f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이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gx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은 세 개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gx가 이렇게 극소를 가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고죠. 그 다음에 했던 게 요 gx의 식을 찾는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 직선과 접하는 거고 이 직선은 y는 mx-a라는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hx라는 함수 잡았고 그래서 이게 개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의 식을 양변을 미분해봤어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정리했더니 이런 식이 나왔네요. 그래서 아 x는 알파, x는 베타,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해서 뭔가 특이점을 갖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6뉴스 3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런 함수꼴을 가지는 가장 간단한 함수를 생각한 거예요. 그냥 이 알파랑 베타가 계층이고 베타가 3뉴스 3, 알파가 마이너스 3뉴스 3이 이런 그래프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 m을 가질 거니까 이 그래프 최대값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가 1대 루트 3이란 걸 정말 자연스럽게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럼요. 이거는 기출을 씹어드시면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음 함수의 비율 관계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x는 마이너스 3을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답이 216이 나왔습니다. 어, 그렇구나. 와. 와, 그 다음에 이제 해설진을 봐볼까요, 우리 한번? 그럼요. 사고 흐름 정리했으면 우리 네. 해설진 어떻게 풀었나 또 참고를 해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답지를 또 펼쳐보셨어요. 문제 나오고 사고의 흐름도 이렇게 나왔어요. 이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첫 문제를 스타트할 단서를 제공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첫 번째 스텝은 여기를 한 거는 마찬가지로 fx 이렇게 나누셨고 기본적인 대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fx를 미분을 때리셨어요. 그쵸. 분수함수를 미분을 때리고 아 fx가 극대값 극소값 어떻게 가져야 되니까 대입을 했죠. 쭉쭉쭉 쉽게 계산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진짜 여기 중간중간에 이런 답지를 그냥 뚝 써놓은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를 친절하게 제공해 주신 게 너무 좋다. 여기도 나왔죠. 아까 용용이 했던 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간격이 있으니까 그걸 제일 생각해 쉬운 값으로 그쵸. 이거에 대한 근거도 여기에 너무 잘 돼 있어요. 계산이 편리해진다 이런 근거에 따라서 지금 값을 설정을 한 거죠. 잘 돼 있다 진짜.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출 클리닉 이렇게 나와 있네. 이런 것도 있어요. 기출 클리닉. 아 사체 함수의 개형. 이런 식으로 극값을 갖는 x값이 3개보다 작으려면 이런 식으로 밖에 없다 이런 것이 이런 개형을 가져야 한다 이런 거죠. 근데 이런 기출 클리닉도 되게 나와 있는 게 좋네요. 이런 사실관계 정리한 거 진짜 중요해요. 네. 기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걸로 인해서 뭘 깨달을 수 있나. 맞아요. 이런 거 정리한 거 여기서 지금 실제로 해준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이 해설지를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요. 이런 게 보통 왜 그러냐면 해설지에 문제 접근하는 과정은 없이 계산 과정만 나열해놓은 거예요. 쭉 식만 계속 써놓고 그냥 이러니까 이런 거야 이러니까 이런 거야. 근데 여기 해설지에는 이렇게 문제 접근하는 과정을 줌으로써 그치. 우리가 그 문제를 푸는 그 첫 단계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고의 근거를 제공하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근데 진짜로 지금 알려드린 방법들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상적으로 이렇게 공부하자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전 이것들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한 것처럼 이렇게 기출 문제 풀고 쌤과 함께 새로운 풀이법도 알아가면서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 하나 둘 셋 넷 구독과 좋아요.